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스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미드 좀 도란방패류의 챔피언들이 오게 되면 도란링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룬을 만들어 놓고 상대 미드가 트린일 수도 있겠네요. 자, 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미드 빅토르.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갈게요. 만약에 미드 AD 뭐 재생의 바람에 도란방패를 들고 오는 챔피언이다. 그러면은 도란링에다가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저는 메이지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룬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대 미드가 막 암살자야. 그러면은 점화 들고 가셔도 돼요. 자, 일단은 부패 물약을 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게임에 들어오면은 정글 상성 먼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정글 리신, 상대 정글 랭가. 랭가기 때문에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랭가 같은 경우에는 부시에서 좀 점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부시 쪽에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부시에 와드만 있으면 갱당할 일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라인전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랭가한테 괜히 스택 주는 건안 좋기 때문에 일단 백핑을 좀 열심히 찍어 볼게요. 일단은 빅토르 상대로 백스가 그렇게 강력한 챔피언은 아니에요. 오히려 백스를 보고 빅토르를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선픽을 했고 그 다음에 백스 입장에서 결국에는 스킬샷 싸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스킬샷을 잘 맞추고 잘 피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자, 일단은 상대가 정화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글이 근처에 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리신에게 킬을 먹이는 그런 운영을 좀 해볼게요. 트린 위쪽. 랭가가 초반에 갱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칼날부리 쪽 와드를 박을게요. 그래야 랭가가 레드 먹고 골렘인지 아니면은 칼날인지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이 찍고 자 상대 때릴깡 나오면 한번 이 확실하게 써볼게요. 상대 무빙 좀잘 쳤고요. 자, 여기서 미니언 우리 미니언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딜 교환을 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때려주고 지금 부패 물약이 거의 가득 차 있으니까 스킬 날려주면서 스택 모아주고 자 빅토르 가서 한대 때리러 이렇게 땡겨주고 미니언 어그로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2렙 자 항상 상대가 공포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Q를 날려주셔야 상대에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시면은 상대가 피할 수 있어요. Q 스킬을 자, 공포 없을 때 이렇게 스킬 사용해 주시고 자, 3초, 2초, 1초 이제 공포 왔죠? 이때 암무빙 쳐주면서 자, 상대 그리고 이렇게 Q 그리고 미니언 어그로 한번 빼주고요. 이 미니언 어그로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렙 주도권 보호막 Q 네, 플레이 해주시고 또 이제 공포가 오죠? 부패 물약은 계속 딜 교환을 하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상대가 탱크를 먹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날려주시면 돼요. 멀리서도 맞죠? 자, 이제 상대를 때리는 타이밍에 한번 부패 물약을 사용을 하면서 딜 교환을 걸어볼게요. 이 미니언만 좀 놓치게 하면 돼서 오케이, 여기까지. 이러고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지원핑 한번 찍는데 만약에 리신이 온다. 리신 오면은 자, 리신 아래쪽에서 오잖아. 근데 이거 괜히 호응해 주다가 랭가 위에서 튀어나오면 제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래 포지션 유지를 할게요. 가자. 리신 그냥 와봐. 자, 나이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전멸 W로 확실하게 빼자. 집 갔다가 텔 타고 올게요. 텔 타고 상대도 높을. 만약에 저기서 이 스킬을 날렸다면 빅토르가 전멸로 피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전멸이 없으니까 아이고. 자, 이렇게 신발을 사줄게요. 그리고 랭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아래쪽 핑 찍어주고 여기 지금 부시 들어가는 거 조심해 주세요. 와드박으로 지금 박아봤자 빅토르가 바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스킬, Q 스킬 해가지고 웨이브 지워주고. 자, 미니언 어떻게 먹을지 생각. 깔끔 웨이브 싹 밀어버릴게요. 밀고 와드 턴을 한번 쓰고 싶거든요. 아래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서. 네. 이러고 랭가 바텀에 보였다 잠깐. 와드 받고 아래쪽 우빙 웨이브가 우리가 밀어야 하는 웨이브면은 제가 가주는데. 어 이거는 한번 아니다. 하지마 그냥 하지마. 이거 랭가 시간 버리게 합시다. 랭가 시간 버리게 하고 좀 더 딜 교환 해볼게요. 상대가 막타 먹는 타이밍 노려서 평타까지 해서 감전 터트려 주시고요. 항상 공포 있는 턴에 이렇게, 그리고 감전 있는 턴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Q 스킬 한 번씩 던지셔도 돼요. 공포 없을 때는. 또 공포 올 때쯤에 암무빙 쓱 쳐서 또 공포가 한번 볼게요. 자, 쉴드로 미니언 데미지랑 빅토르 데미지 막아주고. 랭가 지금 밑에 보이거든요. 자, 다이브각 살짝 나오죠. 공포 쌓고 들어가면은 다이브각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벽에 붙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가 반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러고 나서 QR 비스킷 평타 W 해서 라인 싹 지워주세요. 전 그냥 버립시다. 랭가 이러고 빨리 집 가서 양피지 뽑아 올게요. 탑 보여주나? 까비 이러고 양피지 뽑고 핑크하드는 살 수 있으면 계속 사줍시다. 그리고 여기서 포션, 제가 시에물 룬을 들었기 때문에 포션 이렇게 사용하면 그 시에물 룬에 이제 물약이나 비스킷을 사용하면 체력이나 마나 회복량의 50%를 즉시 회복합니다 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저걸 활용해가지고 피를 빨리 채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에물 룬을 사용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면 돼요. 세 개 두 개 만들면서. 까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미니언에게 이 스킬을 맞추면 스택이 쌓여요. 저걸 이제 터트리면은 패시브가 빨리 오겠죠. 자, 빅토르 안 보이고. 자, 여기 지금 핑화를 살짝만 박을게요. 박고. 자, 이거는 이따가 웨이브를 좀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웁시다. 저 핑크는 지금 살짝 랭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전멸 없는 상태에서. 저는 랭가가 약간 위쪽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선이었어가지고 그냥 이 라인을 밀어버리고 이 불안한 타이밍에 빨리 와드를 지울게요. 그래야 리신이 레드 먹고 전령 쪽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줄 수 있으니까. 자, 저 리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거 봐주면서 여기 한번 싹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 숨어서 본. 네, 돈 땡겼고. 자, Q 맞춰주고. 탑이 조금 힘든 상태. 트링크면 조금 빡세고요. 이러고 리신 쪽 따라다닐게요. 이거는 오히려 트린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살짝 불안불안하네. 전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자, 여기 와드를 할게요. 미드 안 보이고 얘 살짝만 봐줄게요. 저기는 오케이. 상대의 도죽이 빠지면은 날아가는 게 좋거든요 이거. 아, 도죽이 빠졌죠? 상대가 궁극기가 있었네. 잡아줘. 빨리 잡고 제가 이 라인 밀게요. 탑은 바텀 미드는 나르한테 좀 맡깁시다. 리신이랑 그냥 빨리 풀 써서 잡아버리고. 게임이 쉽지 않아. 내가 죽으면 게임 끝난다. EQ 써서 빠른 클리어 해주고 같이 공포 스택도 쌓쳐. 이렇게 되면 이러고 민 이거 하나만 뜯고 도망갈게요. 뜯고 저는 바로 만년설이 가겠습니다.
백스 하실 때, 루덴이나 리안드리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본인이 1인 캐리 할 거면 가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만년설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에게 이제 진입했을 때, 상대에게 공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후에 EQ 콤보를 상대가 강인함이 많으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년설이를 활용해서 EQ를 못 피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확실하게 궁 리셋을 위해서 잡아주려고 만년설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사실. 자, 미드비야.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게임이다. 인지하고. 자, 이렇게 공포 스택 땡겨주면서. 전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의식을 해줍시다. 랭가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공포 계속 들고 있어주고. 블루 혹시 되나, 친구? 아니다, 그냥 안 먹을게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솔랭에서 블루 먹기가 쉽진 않긴 해. 그래서 그냥 안 먹는 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빅토르 노플. Q가 안 맞았네, 까비. Q 안 맞았고. 이거는 이제 랭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조금 조심. 딱 돈만 먹고 뺍시다. 랭가 튀어나올 수 있어. 런, 런, 런. 빨리 뛸게요. 이러고 집 가서 마관신에 텔포 타고 올게요. 미드 노플. 오케이, 랭가 미드였고. 소라카, 까비. 잡나? 네, 이러고. 바로 미드 텔포. 텔포가 패치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라인 텔포 쓰는 게 제일 좋아서. 자, 궁 40초. 상대 스킬 빠졌을 때 조금 저걸 빼보려고 해봅시다. 이거 이 스킬로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탱크. 야, 부여왕 사기? 나 부여왕 뺐어요. 오히려 손해봤는데? 부여왕일 땐 그냥 욕심부리지 말자. 이제 빅토르가 좀 세죠? 이제 좀 세. 이러고 나서. 자, 이러고 집 갔다 올게요. 빨리 이러고 집. 라인 없을 때. 집 가지고. 게임이 쉽지 않아. 이러고 2코어는 바로 조냐 가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구로 9레벨 타이밍에 바꿔주고. 자, 미드 뛸게요. 백스가 상대에게 정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세긴 한데, 저렇게 이제 쿨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리고 스킬 맞추기도 쉽지 않고. 이건 한번 노려볼게요. 오케이, 빼네. 노플. 이렇게 먹어주고 라인 좀 쳐볼 건데 여기서 공포를 좀 아낍시다. 랭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랭가 여기. 여기까지 때려주고 우리한테 들어올 생각 못하게. 여기까지. 그리고 공포 스택 싹 쌓아 다시 사용해주면서 밀어주고. 아래쪽에 살짝 붙을게요. 이거 근데 가다가 랭가한테 잘릴 수 있는 거 생각하고. 가다 랭가한테 잘릴 수 있거든요, 궁 키면. 오케이, 빠지기만 하자. 이거는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그리고 초시계. 바로 초시계 갈게요. 상대의 궁극기를 좀 빨아주는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 내가. 트린이 너무 잘 컸다, 이거. 절대 죽으면 안 되겠는데? 항상 빅토르랑 카이사를 노리는 궁극기를 써야 될것 같아. 백스의 카운터가 사실 이렇게 막한 방에 안 죽는 챔피언들이 백스의 카운터라서 무조건 빅토르, 부여왕 빠진 빅토르랑 카이사 노리는 위주로 게임 해볼게요. 이건 좋은데?
살짝 붙어줄게요. 이거 랭가가 전멸 쓰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 이거 더 가자. 부여왕 여기까지. 자, 이러고 빨리 바텀 밀어줘 얘들아. 그럼 미드 올라갈게요. 미드 뛰고 이러고 우리도 역으로 미드 밀면 돼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텀도 밀고 이득 많이 받죠? 로밍각 잡아주고, 자, 이 스킬 사용해서 공포 터트려주고, 자, 여러 마리 이렇게 한 번에 클리어. 이렇게 만년설이로 클리어하셔도 돼요. 자, 이러고 우리 팀이 다 집을 가고 있으니까 같이 집을 갑시다. 포션 사용하면서 집. 왜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집을 안 가고 혼자 버팅기다가 다음 라인에 간다, 그러면 내가 우리 팀이 나를 기다려야 돼, 나올 때까지. 근데 솔랭에서 날 기다려줘? 절대 안 기다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맞춰서 나갑시다, 팀원들이랑. 미드에 핑 한번 찍고, 빅토르가 계속 윗무빙 치는 거 보니까 좀 위험 핑 한번만 찍을게요. 리신 뒤에 한번 붙을게요. 카이사 없어서 싸워도 되긴 하거든요. 오케이. 이러면은 카이사 바텀 밀고 있으니까 전령 쪽 전령 뺏겼고, 그럼 이거 지금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자, 공포 계속 아껴둘게요. 쓰지 않고. 까비 바텀 뺄게요. 안 좋은데? 뺄 수 있나? 일단 아직 공포 있고. 이거 막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상대 이즈 다이브 하려고 하면 다이브가, 아, 받아쳐 볼게 한번.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숨어서 항상. 공포 왔을 때, 공포 올 때쯤에 들어가요. 나이스. 공포. 나이스. 이렇게, 나이스. 항상 궁극기를 날려놓고 공포 오는 거 보면서 싸워주시면 돼요. 이득 많이 받죠,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공포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자, 이러고 나서 빨리 집. 빨리 집, 빨리 집. 지금 이렇게 트린이 무지성을 밀잖아요. 저런 걸 한번 잘라주는 게 중요해서 한번 자르러 가볼게요, 이제. 이러고 나서 치감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래도 치감을 가야겠다. 치감 갈게요, 이건 그냥. 랭가 때문에라도 치감을 하나 가놓을게요. 자, 가놓고 나르 쪽에 살짝 붙어줄게요. 이쪽 미드 쪽에 계속 붙을게요. 미드 쪽에. 미드에서 그 지금 계속 교전 유도하면 되거든요. 용 10초. 오케이. 빠졌고 이런 미드 좀 먹고 뺄게요. 나르 살짝 던졌고. 나르는 근데 지금 계속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빅토르? 혼자죠, 이거? 이거는 궁 살짝 아껴볼게요. 용, 곧 있으면 용 뜨기 때문에. 나 평타로 먼저. 나이스. 이제 곧 있으면 용 싸움이기 때문에 궁이 너무 험하게 빠지면 안 돼. 상대가 위에 다 보였었고. 나이스, 소라카. 나이스. 이거 용 무조건 먹자 얘들아. 리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트린 더 오면 텔 타고 저거 도와줄게요. 게임이 좀 정신없죠, 굉장히. 딱 우리 팀 솔랭인데 이게. 자, 핑아 쓰고 아무데나 이런 거 사용해주고. 요런 거 좀 자르러 가도 되거든요. 탈탈게요, 이건.
까비. 아니 이 쿨 뭐 저리 빨라. 이거 이제 궁 없는 동안은 좀 사려야 돼. 어, 궁 없는 동안은 좀 사리고. 야, 한번 들어가 볼게. 우리 팀 오니까. 여기까지. 트린 지금 본인이 강한 걸 알아. 집 갔다가 템포 봐 올겠습니다. 라인 정리하고 또 미드에서 궁 올 때마다 계속 합류해서 싸움과 보는 거야. 트린이 좀 짜증나는 게 백수궁이 한 방에 안 터져가지고. 일단 바텀 받아먹고. 나르가 좀 덜 죽어줬으면 하네요, 진짜로. 3레벨 차이, 탑. 상대 수운이나 조냐 있는 거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백사실 때. 자, 이러고. 자, 트린 저러고 있을 때. 저거 만약에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텔도 없어서 살짝 미드 쪽 합류할게요. 여기 한번 뚫어 봅시다. 이거 밀어내야 돼요, 한번. 안 밀어내면 계속 운영당해서. 지금 제가 한번 붙어서 밀어내 볼게요, 상대. 트린 지금 여기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하나 자르고. 아, 실수했다. 여기까지. 어, 야, 조냐를 너무 빨리 썼어. 아, 그래도 많이 뒤집었네. 자, 빨리 집. 집 가고 용기 다리자. 어, 다행이다. 빨리 탑 먹을게요, 저는. 내려와서 탑 먹고. 여기서 이제 전멸 없으니까 조금 공격적인 포지션을 참아줍시다. 빅토르랑 카이사만 좀 많이 볼게요. 그 둘 위주로 원컵 낼 수 있으니까. 이거 혹시 트린 있으면 위험한데. 오케이, 빨리 레벨링 하자. 레벨링. 나르야 그만 죽어 제발. 이러면은 얘네 바론 쪽 갈 수도 있는데. 트린 바텀 밀면서. 어? 바텀 둘? 어, 이러면 미드에서 싸움 교전 10개. 우리가 인원수 더 많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숨어가지고 잠깐 인원수 차이 나는 거 그거 활용해야 돼요. 계속 보고 있고. 조냐 없는 거 인지하고. 이거 아빠 한번 풀러 가자. 리시나 여기 빅토르 있을 수도. 좀 모습 숨기고. 네, 빅토르 저기. 이거 트린 있나 한번 싹 밀고 가고. 여기 있다 트린. 트린 어차피 도죽이 있으니까 쟤한테 너무 집중하지 맙시다. 좀 포킹 좀 하다가. 지금 카이사 초식이 없죠. 지금 트린 먼저 올 수 있어서 좀 보면서 해야 돼. 보면서. 자, 숨어서 항상 이니시 숨어서. 트린 없을 때 카이사 위주로 빅토르랑 약간 그 공식을 잘 지켜야 돼요. 딜러진 이런 거 지금 한번 잡으러 가면은 근데 뚫릴 수 있어서 제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트린 다이브하면 한번 노릴만 하거든요. 저 텔포 있어서 트린 다이브 하는지 보고. 안 하면 다시 돌아가고. 조율합시다. 조율. 트린도 좀 잘하네요. 리시는 이거 봐줘야 돼. 오케이. 상대 바론 쪽 압박 중. 먼저 들어가지 맙시다. 바론 주더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돼. 절대. 일단은 좀 구도가 막 엄청 이쁘진 않은데. 자, 이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공포 방역으로 높고. 거기 밑에 트린 있다 얘들아. 트린한테 공포 잘 넣어야 돼.
어, 잡을만한데? 나이스, 이거까지. 나이스. 용. 이렇게 용 잡아주고. 자, 만년설이 활용해서. 나이스. 자, 이러고 용 가줍시다. 쉽지 않네요, 근데, 게임이. 공포를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러면 이용까지는 걸어왔다, 우리. 잘 왔다. 그러고, 카이사 노플렛이. 상대 입장에서는 초식에나 뭐 벤시나 조냐를 가야겠죠? 그러고 빨리 집 갔다가, 지금 여기서 마저템을 애들이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네? 그래도 보이드 하나 올리겠습니다, 바로. 어, 보이드 올릴게요. 지금 당장 가성비 나오는 아이템이라서, 이러고 또 미드 쪽 붙어볼게요. 나르도 지금 킬 좀 먹어서 괜찮은데. 미드에서 카이사 노플이니까 또 저격해서 한타 만들어 볼게요. 지금 나르가 모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항상 와드 없는 쪽에 있어야 돼요. 와드 없는 쪽. 그래서 어, 야 이거 이거. 만약에 자리가 좀 남으면 핑화 같은 거 사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 깊어. 너무 깊어. 궁극기는 항상 이니시용보다는 딜러진 보는 용도로 무조건 써주세요. 최대한. 요거는 한번 잘라도 되긴 한데, 이거 우리가 미드 5인이라서 한번 해볼게요. 아우 노. 이러면 까비. 한턴 뺄게요. 어야, 세 명이 나를 일단 공포 많이 넣긴 했는데 어그로 많이 끌었다. 아니 세 명이 무슨 나를 잡으려고. 나이스. 야, 궁 빠지니까 바로 들어오네. 그만큼 존재감이 좀 뛰어났다 이건가? 인정받았네. 나이스 이즈. 잡은 것 같은데? 나이스. 바로. 나 이거 텔 있으니까 바로 타줄게. 방금 빅토르 트린 랭가 3명 쓴 것 같거든요? 해주고. 궁 그래서 진짜 잘 써야 돼. 그 이렇게 얇은 벽보다는 이렇게 두꺼운 벽 통해서 쓰는 게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궁을 못 봐. 안 보여. 보기가 힘들어. 자, 이제 드디어 바로 먹었고. 아, 저 숨통이 좀 트였다. 바로 블루 갈게요. 16레벨 찍고 그 다음한테 한번 노려보자. 쳐서 우리 정글 시야 있는지 확인해주고. 두꺼비랑 좀 블루랑 같이 먹으면은 좋겠네요. 그럼 이렇게 모아서 가운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같이 먹으면 돼요. 자, 위에 게이지 잘 보면서 먹어주고. 16레벨. 나 이거 혹시 가능? 고마워. 나이스. 오케이, 16레벨. 이러면은 또 사거리 길어지니까 데미지 올라가고. 여기서 똑같이 플레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초식에 없죠, 조냐랑. 이거 체크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초식에 있는지 없는지. 트린 지금 밀고 있을 때 다이브 확실하게 해도 되거든요, 이거. 안 보이는 곳에서 날려야. 자, 항상 궁 맞춘 거 먼저 잡아주고. 나이스, 천천히. 빅토르 맞춰놓고. 좋냐? 여기서 까비. 나이스. 자, 트린 지금 기지 밀고 있는데 나르가 막을 수 있죠? 이러면 끝낼만해. 진짜 끝낼만해. 가자. 살짝 탱킹 해주면서. 백스가 또 AP 올리면은 실드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래도 리신이 좀 잘해줬다. 탑이 망한 대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휴.
빡세네.